강사 거 클론을 했는데 뭐안 된다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아무리 클론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. 파일 누른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세요.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 하시고,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 하시고 꼭 자바의 메이븐을 선택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세요. 이렇게 비어있고 깔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세요. 그 다음에 여기 SRC 안에 메인 안에 여기다가 뉴 폴더를 써서 웹앱 하나 만드세요. 웹앱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톰캣 추가하시고 스마트 톰캣을 추가하세요. 그다음에 SRC 메인에 웹앱 들어가시고 요거 없애고 8081 어플라이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는데 잘 되는지는 여기다가 index.html에서 느낌표 탭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했을 때 얘가 되면은 일단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일단 이렇게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 거를 들어가요. 강사 거를 들어갑니다. 어디 갔냐? 리포지터리가 있죠? 여기서 이제 코드를 받을 때 얘를 클론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눌러요. 코드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zip이 있어요. 이렇게 얘를 눌러서 받으세요. 얘를 눌러서 받고 그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. 아니면은 뭐 압축 풀기? 그럼 압축 풀기를 하세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그요세 가지 있죠. src랑 git ignore랑 form.xml 요세 가지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.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붙여넣기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터미널 열고 스타트 점을 하세요. 그럼 폴더가 이렇게 열리잖아요.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그러니까 인텔리지를 꺼요. 자,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? 요거는 내가 방금 인텔리제이를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생긴 녀석이고, 이 녀석은 뭐다? 강사 걸 받은 건데, 요거를 하지 말고 요세 가지를 복사하세요.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. 덮어쓰기 이렇게.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로 다시 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프로젝트 여기다가 우클릭 눌러서 혹시 모르니까 뭐 리로드 프롬 디스크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.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읽는 거. 그 다음에 이너블 롬복 하시고 메이븐도 들어가셔서 요걸 한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뭔가 안 되네. 8081이 지금 포트가 지금 쓰고 있나 봐요. 네. 그런 경우는 그냥 들어가셔서 8082 근데 아마 지금 이거 8005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. 아마 이거 지금 그냥 그거예요. 지금 기존 게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. 요거는 이럴 때는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.
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톰캣을 IntelliJ를 깔끔하게 지우고 작업 끝내기로 다 깔끔하게 끝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거 이미 사용 중이래요? 그럼 이거 껐다 켜야 돼요. 인텔리제이. 아니면 둘다 옮겨도 되고. 근데 이거 안 되면 껐다 켜야 됩니다. 됐다. 됐죠? 포트를 둘다 옮기세요, 안 되면. 아니면 그냥 껐다 키셔도 되긴 할 건데. 이게 두 개를 포트를 둘다 옮기세요. 얘는 8006번, 얘는 이렇게. 그러면 됩니다.